지난번에 액정 태블릿 와콤 시팅크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반응의 조회수가 많이 오시고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당황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그 이상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리뷰를 보고 좀 참고로 많이 되셨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드로잉 했을 때 과연 이게 편의성 기능성이 어떤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 느낌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어느 정도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는 타입이 밀도를 좀 많이 올려요. 채도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라서 그 부분에 좀 채도를 조율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했어요. 이번에 신티크 16인치가 그냥 일반 모니터에서의 띄었을 때의 해상도 밝기 차이가 좀 납니다. 해상도가 약간의 주광색, 정구로 따지자면 약간의 주광색을 띄고 있거든요. 이게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낮추지 않았나 싶었는데 원래 글레이징에 이렇게 저밀도로 이렇게 탁색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나 그림 그리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모니터를 그림을 띄우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다가 또 하나를 띄워놔야 돼요. 작업하고 있는 것을. 그래야지 이게 여기서 띄었을 때 밝기랑 모니터에서 띄었을 때의 밝기 차이가 좀 엄연히 난다는 거. 그걸 보면서 좀 조율을 하셔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저번에 썼던 것과는 다르게 좀 약간 어둑칙칙한 면이 좀 있어요. 어둑칙칙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밝은 색상이 좀 많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모니터에 띄었을 때랑 차이가 좀 나긴 났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밑색이나 이거를 다져진 상태라서 액정 태블릿에서 띄었을 때 전에 에소도 그렸을 때 이게 채도가 조금 한 단계가 낮춰졌고 무게가 있어졌어요. 아무래도 셀 타입으로 좀 약간 원색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밀도를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조율하기에 있어서는 신티크 16인치를 이거를 좀 써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의 반응 속도는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있던 신티크 프로랑 성능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충분히 많이 따라가고요. 지금 제가 방송을 킨 상태라서 약간 반응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와요. 소원 한번 끄면은 하나 둘 네 이렇게 끄어지는데 충분히 잘 따라가요. 네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필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스마트 브러쉬를 만약에 켰을 때 눕혔을 때랑 이게 세웠을 때를 충분히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눕혔을 때 이런 느낌인데도 스마트 브러쉬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필압이 잘 따라가요. 여기서 보시면은 필압이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써봤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인의 데스크탑에 이게 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그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만약에 좋은 상태에서 선을 긋거나 이런 거 테스트를 연습했을 때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네, 충분히 따라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액정 태블릿에서 쓰여져 있는 필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따로 살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은 주의해야 할 점이 필름을 부착시켰을 때 AS 받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냥 겉으로만 이게 그 필름만 받는 게 아니고요. 끼우는 형식인데 만약에 AS 상태를 이거 AS 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이 액정 태블릿을 그냥 이렇게 스티커처럼 뜨는 게 아니고 끌로 이렇게 깎아내야지 그래야지 이게 벗겨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기본적으로 필름이 되어 있고 해서 크게 이게 미끄럽지도 않고 괜찮던데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시는 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네 채색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띄우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색감 조절 같은 게 가능해. 색감 조절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세팅을 다시 맞춰보고. 아 이거 아 큰일이다 이거. 아이고 기울어진다 이거. 아이고 큰일났다 이거. 장난이야 이거. 여러분 망했습니다. 스탠드가 맛이 갔어요. 안돼 900위안 스탠드. 아 스탠드가 시발 2019년 제가 어떤 게임 방송을 하고 그린 방 욕을 하잖아요. 제가 그 욕한 개수만큼 여러분들께 그린 리퀘스트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욕했네 욕했어. 아니 왜 니 멋대로 왜 이게 고개를 돌리냐고. 안 맞나봐요. 네 여러분 저 욕했습니다. 하나 누적됐고요. 사용 후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작업 속도가 빨라졌어요. 신티크를 사용했을 때 바로바로 거기서 수정할 수 있게끔 수정 작업 속도가 많이 단축됐어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선이 막 삐뚤다 싶으면 거기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해가지고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그림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가지고 판타블렛에서의 그렸을 때랑 손그림이 그렸을 때의 느낌이 엄청 차이가 나요. 화면 분할이란 말은 신티크 내에서의 화면 분할보다는 각자 모니터 디스플레이마다 띄울 수 있는 그게 공간 활용이 좋습니다. 검색하고 자료 띄우면서 본인이 이거 작업을 하면서 이게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지. 작업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이 좀 더 수월해졌다. 자기가 본연에서 여기서 눈에 익혔을 때 봤을 때랑 여기서 모니터에서 띄웠을 때랑은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계속 띄우면서 봐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뭔가 그림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바로 간파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발열이 적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발열 때문에 약간 좀 뜨겁거나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좀 대답해 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이 되면은 이제 퇴근하고 막 그렇게 작업을 해봤자 두세 시간 정도만 써도 그렇게 발열은 크게 안 났어요. 그거를 5일 동안 썼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프리랜서나 기존에 원래 쓰시던 신티커 쓰시는 분들께서는 뭐 작가들 그래 웹툰 작가 분들도 계속 많이 띄우고 막 그러잖아요. 집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이 정도까지의 장시간으로 만약에 이거 작업을 하신다면은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지금 뭐 회사 뭐 다니거나 약간 짧게 그리거나 아니면 빨리 그 짧은 시간에 빨리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이런 거 리뷰의 부분에서 정말 제가 처음이고 제가 좀 뭐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신티크가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점점 여기에 적응하면서 좋은 그림 재밌게 그려나가도록 네, 많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